안녕하세요, 김남수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이제 탁구 레슨은 내가 경기를 하다가 내가 그 찬스볼만 미스를 하지 않았으면 그 경기를 이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합이 항상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그 찬스볼을 그 쉬운 공을 애매하고 그 쉬운 공을 미스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왜 미스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시범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중요한 순간에는 대부분 이제 그 정도 내가 그 놓친 아까운 경기는 대부분 카운터가 중요한 순간이었을 텐데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을 때릴 때 분명히 이렇게 짧은 스윙을 끊어치기 때문에 네트에 걸려서 미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. 이 공을 칠 때는 절대로 스매싱을 해서 물론 공이 이렇게 애매한 공이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딱 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타법으로 공을 치게 되면 분명히 미스가 많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공을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이 넘어오면 공을 강하게 치려고 이렇게 끊는 느낌이 아니고 공을 칠 때 뒤로 나와서 아무리 급하지만 최대한 뒤로 나와서 공을 갖고 가는 느낌으로 툭 앞으로 툭 갖고 가는 느낌으로 치셔야 오래 갖고 가는 느낌으로 치셔야 실수 없이 딱 정확하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데 생활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찬스다 싶으니까 이렇게 치셔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미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을 가져가면서 치셔야 미스를 분명히 안 하고 정확하게 딱 득점을 내실 수 있고요. 왜 그렇게 쳐야 되냐면 내가 막 랠리를 하다가 찬스를 딱 잡았는데 공이 넘어오면 이 공이 생각보다 이 나오는 길이를 생각을 해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공이 걸리는 이유는 이 공 날라오는 길이보다 짧게 하기 때문에 자꾸 공이 걸리는 건데요. 찬스 공이라고 해서 강하게 딱 끊게 되면 정확하게 스윙이 되지 않고 딱 이렇게 끊게 되면 공이 상대방 코트에 넘어가지 않고 비거리가 짧아서 걸리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힘까지 더 주게 되면 더 짧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공을 날라오는 공의 속도에 맞춰서 내 스윙도 가져가면서 치셔야 실수 없이 정확하게 딱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좀 빠르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스윙을 끊지 않고 물론 이제 레슨이니까 더 여유 있게 해서 보인 모습도 있었겠지만 스윙을 앞으로 가면서 쳤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딱 득점을 올릴 수 있었고요. 또 하나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을 치실 때 절대로 찬스 공이라고 해서 왼발을 넣으면서 치시면 마찬가지로 네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왼발을 넣는 건 언제 넣어야 되냐면 공이 딱 넘어왔을 때 오른발을 움직인 다음에 왼발이 들어가면 내가 공을 치는 시간이 쭉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데 찬스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네트에 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왼발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고 자 항상 옆으로 시간을 오른발을 움직여서 시간을 번 다음에 들어가면 딱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쭉 길게 그리고 스매싱은 딱 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이제 보면 내가 스매싱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받는 이유는 스윙을 짧게 해서 공이 비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 이제 로빙이 넘어오면 상대방이 뒤로 물러날 텐데요. 이걸 물러뜨리려면 스윙을 짧게 하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멀리 하셔야 공을 길게 보내야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도 공을 못 받고 내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.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서 미스하지 마시고 절대로 찬스 공이 와서 급하게 끊는 게 아니고 가져가면서 치시면 내가 그 아까운 경기를 이겨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.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